안녕하세요, 라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타비오 센서라는 제품인데요. 먼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누가 불을 이렇게 꺼놓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두워? 전기공사 중입니다. 차단기 올리지 말아주세요. 공사를 하는구나. 괜찮네 이거. 샤워 틀면은 큰일 날 뻔했네. 전기공사 중입니다. 차단기 올리지 말아주세요.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각종 산업,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자분들도 덩달아 이제 바빠지게 됐는데요. 어떤 위험한 그런 공간마다 인원을 배치를 해놓고 작업자분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러면은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인건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그런 곳에는 안전 표지판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그런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서 읽기도 힘들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 타비오 센서를 그런 위치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놓으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귀로 계속 들리다 보니까 위험성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우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해볼까라고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혹은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장기화되면서 건물이나 어떤 상가나 출입 명부 작성을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매장의 사장님들이나 뭐 알바생 분들이 손님이 올 때마다,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는 음식점 같은 데가 엄청 바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들어오는 손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말해주고 이런 게 어려운데, 이 타비오 센서를 어떤 원하는 위치, 뭐 출입구나 혹은 계산하는 곳 근처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엄청 많은데 일일이 나열을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원하는 말을 녹음해서 놨을 때 센서로 자동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녹음해 놓은 원하는 멘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안내해 주는 기계다, 전자 앵무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비오 센서에 녹음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네이버 밴드에 타비오 데이터랩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올려놓은 많은 그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멘트를 이렇게 이제 스크롤 하시면서 좀 찾아보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이제 발열 체크 관련 멘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누르면은 이렇게 불러지고요.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꼭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요걸 한번 녹음해 볼게요. 요 옆쪽을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 받고 위로 올리면은 이 기본 멘트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놀라지는 마시고요.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고 앞쪽에 있는 A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B 소리가 나는데 그때 손을 떼고 녹음을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꼭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꼭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B버튼을 따닥. 네, 이렇게 B버튼을 따닥 누르면은 크기가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기능을 발견을 했는데요. 멘트를 하나만 녹음해 놓으면은 이것저것 쓰려면은 그때그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몇 가지는 자체 메모리에 녹음이 돼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녹음된 거를 하나하나씩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찰카 타파하. 1, 2, 3, 4, 5, 6, 7, 8, 9, 10. 10. A, B, C, D, E, F, G.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녹음을 해놓고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을 때 B 버튼을 누르면 아까 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찰카 타파하.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E, F, G.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품 오류라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 스피커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아서 좀 살짝 놀랐는데요. 소리는 크지만 음질은 그렇게 뭐 하이엔드 오디오처럼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소리가 크다라는 거에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고요. 옆부분을 보시면은 마이크로 5핀 전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밑에는 사실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A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꽂지 않으시면 되고요. 전원 방식은 AAA 사이즈 배터리를 3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별도로 판매하는 아답터랑 5m짜리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처에 뭐 콘센트가 있으면은 요 구성으로 하시면은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가 약간의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도 뭐 쉽게 쓰러지지 않기는 하거든요. 혹은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벽면에 나사 같은 거를 하나 박아서 액자 걸듯이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홈이 하나가 있고, 밑에 두개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 들어있습니다. 동그란 거를 이렇게 이제 합체를 시켜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벽면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타비오 센서 본체를 이렇게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요 날개가 약간 좀 약하다 보니까 꾹 밀어 넣을 때는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넣어 주셔야 되고,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밀어 넣으려고 하면 이게 휘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은 뺄 때도 요거를 이렇게 당기더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끼면 그냥 이대로 놓고 절대 이렇게 다시 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하게나 빼야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요 뒷부분을 드라이버 같은 거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벨크로 타입의 찍찍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찍찍이를 뭐 한 개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식으로 붙이고, 요거는 뭐 벽면에다가 붙여가지고 찍찍이로 붙였다가 뗐다. 배터리 교체하려면은 뗐다 붙였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나 혹은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놓을 텐데, 실제적인 그런 다양한 사례들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데 타비오 센서로 인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용하면서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각종 매장의 사장님들 또 직원분들도 좀 더 편한 그런 업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